모든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면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도구가 있다. 문화,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진행할 책임이 있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해,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민족,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이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불안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기술과 여가를 늘려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충주시 어린이 대표 정